밍크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마이는 밍크가 깎지 않은 밍크고요. 이쪽은 깎은 밍크잖아요. 그래서 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 30년 된 옷이라 굉장히 큽니다. 어깨가 크고, 어깨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을 정장 소매를 하는 식으로 해서 뒤에는 다트를 좀 주고, 이 사모님이 등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핀발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핀으로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만큼 잘라내가지고 할 거예요. 코롱에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이건 지금 앞마이 쪽에는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살려주고요. 털이 지금 깎은 털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지금 어깨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깨를 여기 어깨에 한 3cm 정도 쳐내겠습니다, 이렇게. 3cm 정도. 뒷품은 한 1cm 정도. 이렇게 지금 핀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통이 너무 큽니다, 팔통이. 옛날 거라. 근데 요즘은 이렇게 팔통 길게 안 입잖아요. 일감을 맡아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소매를 떼어낼 거예요. 떼어내고 조끼로 만들 겁니다, 조끼. 조끼로 만드는데 이 진동은 내가 봤을 땐 괜찮습니다. 그대로 떼어내고 잘라서 박으면 되고요. 하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다트를 뒤에다가 조금 넣어주면은 앞에가 괜찮을 것 같아요. 기장은 그대로 갈 거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옷이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잡는 방법은 패드에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놓은 상태에서 양쪽에 어깨를 맞춰야 되겠죠. 어깨를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별로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매 떼어낸 것은 목도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밍크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요. 어깨에 있는 거, 없는 거, 또 큰 거, 적은 거,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입으면은 운전할 때도 참 좋고요. 너무 크면은 운전할 때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끼가로 이렇게 딱 해서 셔터로 해놓으면은 운전할 때도 엉덩이만 이렇게 딱 제끼고 그냥 운전하면 아주 편하고 좋고요. 간단한 시장에 갈 때도 입어도 되고 슈퍼에 가서 입을 때도 되고 간단간단히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도리는 또 따로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르면 폼이 안 나니까 다른 브라우스를 입었을 때 이 목도리 얇게 길게 해서 180cm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한 120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도 한 바퀴는 돌아가거든요. 해서 딱 해가지고 목이 굉장히 따뜻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한번 여기는 광주 광역시고요. 저희 집은 그 외주 지방에서들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들도 많이 오고요. 택배를 보내오고. 이건 순천에서 온 겁니다. 순천은 가까우니까 1시간 거리 정도 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일부러 마음 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뭐 이것은 지금 기장을 줄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뜯어야 되잖아요. 일단 뜯어내야 일하기 좋습니다. 이걸 뜯어내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물오물해갖고 힘들거든요. 이걸 싹 뜯어야 됩니다. 제가 싹 뜯어내가지고 지금 소매하고 이렇게 패드하고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패드까지. 뜯었는데 조끼만 할 거니까요. 여기 일하기 좋기 위해서 뜯어놓은 거고 이것을 어차피 어깨를 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 따라서 그냥 쭉 가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로 밀어버리든가 안 그러면은 가위로 따든가. 가위로 하면은 아무래도 먼지가 좀 많이 나겠죠. 마스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로코 칼이 참 좋습니다. 이게. 털도 안 날리고요. 잘 들어요. 갈 필요도 없고. 쓰다가 안 되면 버리면 됩니다. 이게. 만 원만 주면 100개 들어있어요. 100개. 10통. 돈을 아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갖고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만 원만 벌겠습니까? 칼 가는 시간에. 품도 약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봉조기로 안 하고 그냥 미싱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천이 부드럽고 하는 것은 미싱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뻣뻣한 것은 봉조기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더 튼튼해요. 안에다가 심지를 대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추웠나 봐요. 그래서 우라에다도 다 이렇게 넣었겠죠. 지금 어깨가 보면은 지금 어깨가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지금 여기에서 완성선이 3인치. 3인치 반이 넘게 4인치로 잘라내면 되겠죠. 시제까지 해서. 잘안 보입니다. 4인치. 여기만 알고 있으면서, 이건 대강 눈짐작으로 때려도 됩니다. 이거. 대신 표시만 좀 해놓고요. 눈짐작으로 하는 거니까. 표시를 해줄 때는 참작을 하려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안 뜯고 고물고물 막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옷을. 뜯을 땐 뜯어야 되는데 안 뜯고 막 하려고 그러면 옷이 훨씬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이 아이롱 돼서 스팀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스팀 주면 안 되고요. 이 열로만 하는 거예요, 열로만. 어떤 것은 열로만 해도 확 줄어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앞판이잖아요.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거든요. 이 앞판을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뒷판도 이렇게 가갔지요. 뒷판도.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건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르기 힘드니까, 칼 대기가 힘드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거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니까요, 1cm가. 자르면서 가위 끝으로만 잘라야 됩니다, 가위 끝으로만. 그래서 털이 조금 덜 날리죠. 4인치가 아니고 3인치 8분의 7이네요. 찌를 때 조금 더 찔렀습니다. 저쪽도 이쪽 감을 살려서 똑같이 잘라야 되겠죠?
여기도 이게 왁기를 안 찢어 놓으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딱 찢어 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4인치 8분의 7. 3인치 8분의 7이죠. 3인치 8분의 7. 여기도 저쪽에 감을 잡아서 이쪽 뒤쪽으로. 그래, 곡선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양쪽에. 잘 보일까요?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뒤집네요. 앞쪽으로. 아까 이 정도 쳤잖아요. 아까 저쪽에서 쳐낸 만큼만 쳐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깨 재단만 하면은 링크는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은 이게 쉽게 할수 있는데 요령을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검색창에다가 박수현 밍크 리폼 치면은 양복하고 밍크하고 같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번호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저께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61번까지 있거든요, 번호가. 이게 번호를 순서대로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 군데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한 것은 건너뛰고 설명을 해놔서 되돌리기를 해가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밍크만 제대로 대한민국의 이 밍크가 장롱 속에 있는 밍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밍크들이 장롱 속에 다 섞어 있거든요. 그 밍크를 꺼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수선각이나 세탁소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수선하신 분들이나 백화점에 하시는 분들 원래 그 기술자들의 습성이 잘안 가르쳐 줍니다. 기술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나? 그런데 제가 싹 공유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좋으시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걸 그대로 박아야 되겠, 그대로 박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암홀 소매는 좀 이따가 이것은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꼬맬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박을 때게 먼저 테이프를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노르발이 들어가면 톱니 들어가면 막 자글자글해집니다. 노르발은 밀려주고 톱니는 당기고 그러니까 박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테이프를 대고 이 암홀 테이프가 참 좋더라고요. 대보니까 이걸 대고 먼저 박아줘요. 여기다 딱 끝에다가 이게 한 4mm 되겠죠. 끝에다가 딱 박아줘. 털 밀어 넣어가지고 박아가지고 나중에 합봉 오는 데는 그냥 면 박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뒤에가 붕 떠가지고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가 좀붕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트를 이렇게 잡아주려고요. 또 잡아달래요. 또 손님이. 그래서 다트를 잡아서 가르겠습니다. 요, 헷갈립니다. 지금부터. 이건 도매를 주면 안 되겠죠. 땀수는 이빨이 늘려야 됩니다. 노르발을, 볼노르발을 끼워야 되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뭐가 있냐? 좋아요하고 공유만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 이것은 지금 박아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박아 넘겨서 해야 되니까 원단을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그게 먼저가 맞나요?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봉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힘들어요. 이렇게 일단 테이프를 쳐놓고요. 이 테이프가 붙어 있는 쪽이 안쪽으로 가게. 테이프가 붙어 있죠? 접착심지. 이걸 박아놓으면은 굉장히 일이 빠릅니다. 이걸 박아놓으면은 그냥 원단 박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루엣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게 사각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놓으면 터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박아놓으면 터질 일이 없잖아요. 이것을 모양을 내고 더 잘하려고 봉조기를 이렇게 박잖아요. 나중에 입고 다니다 보면 다 터져옵니다. 이게 오래된 옷이기 때문에. 다 됐죠. 이제 소매 앞물을 먼저 박아서 넘겨놓고 박겠습니다. 막기를 이렇게 소매에서 잘라왔습니다. 이제 앞물을 넘기려고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테이프가 붙어있는 쪽이 노르발이 밀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5mm 정도만 넣고. 위에는 어차피 안 밀리잖아요. 털만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서. 안 넣어도 되는데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그 털이 붕 살죠.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전혀 안 밀리잖아요. 튼튼하고 좋고 떨어지지 않고 실루엣 좋고 일이란 것은 정석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응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순서대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접어서 넣어야지만이 나중에 그냥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접어서 넣어주면 아하 이렇게 착각입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으면 나중에 여기서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두꺼운 실이 있을 거예요. 두꺼운 실. 실을 두 줄로 끼워도 되는데 나일론 실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실밥을 풀 때게 이 두꺼운 실만 쫙 뜯으면 쫙 뜯어져 봅니다. 제가 병원에 한 6개월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놓고 오른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여기까지 다 박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정도만 그래서 남수를 이빨에 늘려놓고 그래 이제 나중에 아이롱 열로 딱 데려주면서 안에서 시접 처리를 딱 해놓은 거죠. 이런 경우도 한 바퀴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실을 떨어질 때는 실을 바늘에도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실이 밑으로 다 빠졌군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실 조식 안 맞아가지고
쭉 떨어지죠, 이렇게. 앞뒤에 강약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실이. 강약을 맞춰야 되겠죠. 실의 장력을 보고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안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맞네요. 그래서 조금 더 당겨야 되겠는데요. 됐습니다. 시접이 우라 쪽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이거 한실로 박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비칠까요? 털 때문에 안 비칠 거예요. 그냥 박아버리겠습니다. 박는데 보니까 맞나요? 이 심화를 맞춰야 되겠죠. 여기를 여기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죽이라고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맞추고. 여기도. 그래야지 바늘로 그냥 지나가 보면 됩니다, 이거. 여기니까 좀 땡기면서 박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니까 그대로 박으면 될것 같습니다. 가정용 미신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잘라가지고 박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특별한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머니를 짜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만 줄이는 거니까요. 그냥 수선집에 가가지고 이거
고추장은 비쌉니다, 이거. 고추장 50만원씩 달라 그래요. 50만원, 70만원씩. 집에서 혼자 살살 해도 그 정도는 벌 수 있잖아요. 됐습니다. 됐으면은, 이제, 이것을, 여기도 먼저 바꿔줘야 되는데, 이쪽은 안 바꿨나요? 아까 바꿨나요? 바꿔줬죠?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싹 데려가지고, 우라를 집어넣겠습니다. 우라를 넣기 전에, 먼저 좀 한번 다려주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줬잖아요. 바꿔줬으면은, 스팀을 주지 말고, 그냥, 열로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열로만. 그러면 딱 붙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이, 밍크가 짱짱 같으면은, 스팀을 약간 줘도 됩니다. 근데 안 주는 게 좋아요. 가다 보면은 또 스팀이 여기 원단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또 쫄아들어 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제. 지금 열로만 이렇게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솔로 싹 빗어주면은 털이 싹 기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감쪽 같습니다. 양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스팀을 조금만 줘봤습니다. 아주 조금. 수선은 리폼을 하면서 그때그때 그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꼭 정석대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지고도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다른 방식을 좀 택해야 되겠죠. 이제 암호를 눌러줘야 되잖아요.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서 지금 진동이 요 정도가 괜찮은 겁니다. 이거. 한 10일 반 정도 되겠는데요, 봄이. 10일 반이죠? 딱 10일 반이네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좋습니다. 눈 파지지도 않고요. 여기를 먼저 데려줘서 안에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스팀을 조금만 줍니다. 이렇게. 검정실로 움직이지 말라고 떠줄 거예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우라를 이제 씌우면 되겠죠. 한번 이렇게 박아놔서 그대로 제껴지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하고 나서는 하얀 실만 빼면 되겠죠. 두꺼운 나일론 실이니까 쭉 빼면 빠져옵니다. 같은 검정 실로 해놓으면은 장력이 같기 때문에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쪼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 실을 너무 많이 당기잖아요. 많이 당겨줘 보면 나중에 웁니다, 밖에서. 적당하니 넘어지면 않게끔. 이게 단이 반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못 넘어가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라를 달 거거든요. 이거 땡길 때요, 실을 너무 땡기면은 안에서 밖에서 뒤집었을 때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땡기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않게끔 이 단이 밖으로 넘어가면 보기 싫잖아요. 딱 까져야지. 여기다 이제 우라만 뒤집어 씌우면 되겠죠. 우라 씌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하고 밑단만 떠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쫙 뜯으면 이렇게 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실만 빼면 되겠죠? 지금 다 했고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안 단을 줘가지고 안으로 제껴지게끔 했죠. 제껴지고 받고 두꺼운실을 박아가지고 두꺼운실 뜯어내고 지금 우라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위집 눌러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핀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손으로 뜰 거 아닙니까? 항상 이 우라를 할 때는 우라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유가 없으면 안에서 울어요. 이렇게 여유 있게끔 하고 항상 마네킹에다 입혀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암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판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 옷 같은 것은. 근데 이런 정장은 이렇게 많이 파면은 보기 싫어요. 이 정도면은 브라우스 무슨 옷이든지 다 팔 속에 들어갑니다. 털도 잘 안 보이고요. 이 가슴털, 저 겨드랑이 밑에 털.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반드시 놓이는 게 지금 잡혔죠. 이것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떠주기만 하고 빗으로 싹 빗어줘야 됩니다. 이걸 밖에 나가가지고 빗으로 싹 거꾸로 이렇게 빗고 반대로 빗으면은 털이 올라와요. 그러면 스팀 한번 줘가지고 딱 빗어놓으면 깨끗합니다. 새옷 같아요. 지금 이거 한 30년 돼서 털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이걸로 해서 털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 우라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을 너무 당겨주면은 나중에 밖에서 당겨요. 안에서 한번 씻어놨기 때문에 살짝 겉만 뜨면 됩니다. 이렇게. 우라만 움직이지 않게끔만요. 시간이 많으면 촘촘하게 떠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다 끝났고요. 지금 소매도 안에서 이렇게 씻었죠. 이렇게 다 꼬매주고 밑단은 박아가지고 씻어주고 그래서 지금 옷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맞죠? 이 정도 맞는, 안 맞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거. 이쪽은 다 맞았네. 아까 핀발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맞았는데. 이게 좀 땡기는 듯 하죠, 지금? 땡기는 듯 하는데, 이것은 이럴 때는 아이롱으로 살짝 스팀을 줘서 잡아줘도 됩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털만 빗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데려주는 건데 스팀을 조금만 줘가지고요. 이제 빗질만 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옷이 지금 시간으로 봐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8시, 9시, 2시간 반 정도. 밍크 한장 하는데 한 3시간 잡으면 됩니다. 혼자서. 이제 저것 가지고 또 목도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섬에 띄어낸 놈으로. 이걸로 이제 목도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을 더 잡는 겁니다. 숨을 주니까 지금 밖에서 비서 갖고 왔잖아요. 근데 확 살아났어요, 지금. 이거 이제 안마의도 딴거 같고. 지금 뒤판도 붕 떴었는데. 스팀을 잡아줘서. 안 뜨죠? 표시 안 나죠, 별로. 있는 데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큰 옷을, 이렇게 큰 옷을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멋지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옷 버렸잖아요. 이옷뭐 몇백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이거? 몇백만 원. 지금 싼 가격에 산다 해도 최하 500만 원입니다, 이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씩이에요. 그 돈을 고쳐서 입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벌수 있잖아요. 오늘 아주 짱입니다.